거의 풀 영상 올라갈걸요? 자, 텐트전 알려드릴게요. 와, 근데 이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네.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B 준비 완료. 태태전 일단 뭐가 제일 중요하냐? 태태전은 항상 사람들이 바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뭐 바둑까지는 아니겠지만 태태전도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태태전 같은 경우는 진짜 어느 때보다 스킨 사는 놈들은 다 실력 없는 놈들이다. 장난하나. 나 스킨 샀는데. 지금 꽃가님 안 계셔요. 자, 굿터플 지워주시고, 이건 다 아시죠? 굿터플 지워주시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B 준비 완료. 제일 정석 빌드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할 거 없어. 처음엔 할 거 없어. 자, 중요해. 인구수래. 딱 LCB 하고 이제 배럭하고 가스하고 배럭이 조금 더 먼저 지어지게 만들어주세요. 먼저 조금 더 시간 켜달라고. 네, 시간 켜드릴게요. 마린 계속 찍어주고, 12-12야. 12-12야, 여러분들. 12-12. 14서치 갑니다. 14서치 출발해줄게요, 여러분들. 14서치 출발할게요. 명령을 내리시죠. 12 준비 완료. 아! 12-12도 상관없어요. 큰 차이 아니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 안 주셔도 돼요. 자, 16 나올 때 이제 패트리지더라. 패트리지일 때 항상 88 때 두 마리를 빼주셔야 돼요, 가스. 딱 두 마리 빼주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가스 두 마리, 가스 88 때 패트리지일 것만 놔두고. 자, 이제 제일 쉬운 벌처 더블 알려드릴게요. 제일 하기 쉬운. 자막? 무슨 자막? 아, 오케이. 뭐. 이렇게? 자, 20대 커맨드 지어주시고요. 20대 커맨드 가스 한 마리만 태고 이제 넣어줘. 가스 넣어줘. 이제 넣어줘. 이제 가스 두 마리 넣어줘. 패턴이 완성되면. 자, 이제 1시잖아요. 저 그 상대분이 1시 쪽으로 서치 가주세요. 마린이 이렇게 왔다는 거는 압박이 있다는 거야. 벌써 두 마리까지 뽑아주세요. 두 마리까지 뽑아주세요. 자, 벌써 나왔잖아. 벌써 나왔잖아. 아, 우리 코드님 어서오세요. 아니, 근데 이거 자막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막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유튜브 가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유튜브 가서 보세요, 나중에. 너무 저를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이거 유튜브에 또 자세히 정리돼서 올라갈 거니까. 자, 벌처 점사 벌처 더블 탄 점사 나한테 벌처 보내. 점사 마린 점사부터. 자, 제가 더 적은 병력으로 점사 콘을 잘해줌으로써 이겼죠. 투팩 올려주시면서 생글 뽑아주세요. 마린, 뭐, 대충 LCB는 한 8마리 정도, 커맨드에 8마리 정도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탱크 뽑아주시면 마이너업을 눌러주세요. 마이너 여러분들 탱크 찍어주시면서 투패 올리면서 투골 탱크잖아요. 아, 투골 탱크잖아. 자, 마이너 눌러주세요. 마이너 여러분들이 올 때는 여러분들은 화려하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턴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보통 스타는 그런 게 아니야. 적재적소에 묵직하게 점사컨 이런 거 잘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컨을 더 잘해요. 못하는 이미지인데 그런 게 훨씬 중요해요. 그냥 뭐부터 점사하는 이런 것만 잘 외워주셔도 컨하는 거는 정말 도움 많이 돼요. 방금 이분이 그냥 와서 점사 따다다 했으면 병력이 더 많아서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괜히 왔다 갔다 해셔가지고 컨 하셨잖아. 그럼 잘해 보일진 몰라. 근데 실질적인 싸움은 저 있단 말이야. 자, 마인업 됐죠? 마인 이제 깔주세요. 아카데미 올려주면서 캐릭터는 계속 눌러주시고. 자, 마인 깔아주셔야 돼요. 마인 깔아주셔야 돼요. 자, 이제 시즈모드 개발 들어가요. 아마랑 가스는 아직까지 아니야. 미네랄을 좀 중점을 둬야 돼. 캐릭터전은. 자, 이제 벌처 마인 어느 정도 깔고 내가 전진했다. 그럼 이제 에드원. 그러면서 에드원 달면서 아마랑 가스. 에드원 달면서 아마랑 가스 지어주세요. 아, 게임이 지금 이겨있단, 솔직히 이겨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반반 정도야. 내가 쪼였어도 쪼인 게 다가 아니거든. 완전 쪼여지면 몰라도 지금 아직은 봐야 돼. 아직까지는 반반 정도인데 지금부터 적절하게 아머리 하나 올려주면 돼요. 자, 스캔은 보세요. 스캔은 마인업이 안 돼 있잖아 이 사람이. 그럼 그냥 스캔 달지 마. 그냥 가스도 없는데 탱크도 찍으신다. 우리 탱크도 찍어요. 탱크도 찍어주세요. 자, 가스 여유 남을 때 이제 찍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대충 잘 잡아주세요. 버리재기 힘들다는 분 계신데 이거 딱 얘기해드릴게요. 버리재기 힘들어 하시는 분 진짜 게임 많이 하셔야 돼요. 버리재기 버리재기는 게임 많이 하면 금방 누구든지 다 달릴 수 있어요. 아셨죠? 버리재기는 솔직히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뭐 강의한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탱크 지금 찍고 자리 잡았죠 지금. 그러면 멀티를 여기까지 잡아놓으면 게임 일단 6대4 정도도 유리한 거예요. 지금 6대4 정도도 유리하게 먹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 난 여기 멀티를 먹었어. 나는 여기 전진 배치되어 있는 병력이 곧 수비이자 공격인데 멀티까지 먹지.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 멀티까지 먹어야 돼. 여기 수비를 하면서 여기까지 방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건 이미 지형에서 내가 유리해요. 훨씬 유리해요. 항상 모든 게이머가 비슷해. 01업은 언제 돌리냐면 트리플 먹었잖아요? 지금 눌러주시는 거예요. 01업은 지금 트리플 돌러가면 트리플 9시 먹어도 상관없잖아 하는데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12시 먹어야죠. 왜? 왜 먹냐? 여기가 곧 나한테 공격이야. 여기다 계속 공격을 여기다 계속 탱크를 배치해요. 상대도 그럼 똑같이 배치해야 돼. 그러면 여기를 공격을 루트가 없잖아. 루트가 근데 9시에 먹어버리면 내가 수비병력을 이상하게 보내야 돼. 어쩔 수 없는 사람 심리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서 고생한다 그러지. 자, 벌쳐 돌리는 거 이제 마인에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드라시 뽑는지 봐야지. 내가 유리하니까 지금 타는 개념이 진짜 아예 억수로 많죠. 그냥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 개념이. 자, 이제 벌쳐가 많잖아. 상대가 왜 이렇게 많았냐? 벌쳐가 많잖아. 이럴 때 근데 이게 그래서 여기 내가 이제 잘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탱크 이렇게 수입 배치 해놓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안전하잖아. 결국에 벌처는 많아도 탱크가 많아야 돼. 결국에는 벌처는 금방 따라와지는 숫자라서 탱크가 봐봐 이렇게 와도 뭐 이게 빼주세요. 마인 점사 해주시고. 자, 이제 됐어. 막은 거야. 이런 막은 거야. 막은 거야. 스캔 달아주시고 이런 막은 거야. 이런 게이드 본 거야. 그냥 벌처 한 부대 그냥 버린 거야. 상대가 공손이 없거든. 빠져나갈 공손이 없거든. 마인 점사까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자, 스캔 뿌리면서 천천히 도망갈 데가 없어. 이걸 저는 도망가. 자, 이거는 살짝 저의 오차가 있었네요. 도망가는 그거 사이즈가 도망가네요. 그래도 뭐 한 부대 버려진 거죠. 자, 이 4패까지 무난하게 올려줬으면. 뭐야? 왜, 애쉬 왜 버리시는 거야?
왜요, ACB? 뭔데, 핵이야? 왜 버리시지? ACB 굳이 버리실 필요 없는데. 자, 제가 항상 아머리 코스전 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토스전은 30% 때 스타포트즈를 했죠. 똑같은 세트전은 30% 때 스타포트즈 짓고, 30% 때 이거 공업 30% 때 스타포트즈 짓고 공이업 준비하는 거야. 확실히 바로 지어주세요. 자, 이제 스피드업 선택 눌러주세요. 3팩 멀티빌드였어요, 방금은. 빌드가 그냥 수십가지라서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빌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거는 정석 빌드 제일. 여기서 또 선택이야. 레이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에드원을 달고 투스타를 올린 다음에 플락을 해. 플락을 하세요. 근데 나는 싫어. 아, 난 상남자야. 상남자야 약간. 그러면 그냥 투아머리 지어주세요. 이거 올라갈 때 투아머리 지어주세요. 항상 3점 해주세요. 항상. 그 다음에 팩토리 눌러주시는 거야. 팩토리 7팩까지 공이업 눌러주시면서 7팩까지 저는 상남자니까 상남자 빌드로 갈게요. 자, 7팩까지 올려주세요. 이제 7팩 올렸으면 스타포트를 계속 확인해줘요. 스타포트가 없잖아. 그럼 뭐야, 저작방을 할 필요가 없어. 엠벨 안 올려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엠벨을 천천히 최대한 늦게. 자, 아까는 레이스 가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는 베슬 가죠. 베슬 가주면 좋아요. 베슬 가주세요. 태태전 방어하면 예전에는 쓸모없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태태전은 방업이. 근데 그 예전 얘기고 요새는 방업이 정말 쓸모가 많아요. 방업되면 똑같아. 탱크 공이업되면 방사월비도 탱크한테 두 방이야. 그건 맞는데 벌처 대 벌처 싸움에서 정말 큰 효과가 벌어져요. 자, 이제 3회전 달아주시고 방업이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레이스 빌드 할 거면 공업만 하는 거예요. 가스 빌드가 많이 필요하니까. 가스가 여러분들 아셨죠? 자, 이제 네 번째만 자연스럽게 먹을게요. 우리 마블로님 어서오세요. 네 번째만 자연스럽게 먹겠습니다. 스펠이 안 됐으니까 벌처 찍어주시고, 벌처를 좀 찍었다 싶으면 이제 뭘 해주시면 되냐. 자, 일단 이거 벌처 한번 잡고 이겨주세요. 이제부터는 골리앗 사원만 해놔요. 미리 사원만. 레이스는 골리앗 한 4마리만 있어도 한 분해가 있든 못 설쳐. 레이스는 그러니까 골리앗은 뒤늦게 뽑아도 된단 말이야. 스타포트 이제 올라갔잖아. 한 2마리만 뽑자. 2마리 안전하게 2마리 넘고. 그리고 타스타팅에 벌처 좀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먹은 멀티에 미리미리 벌처로 공사해놔. 미리미리 내 멀티라고 공사해놔. 공사를 미리 해놓으면 좋단 말이야. 자, 이미 나는 반을 그어놨어. 항상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세트전은 항상 하나만 더 먹는다는 개념. 제가 12시를 먹었잖아요. 자리를 잡았잖아요. 내가 6시까지 자리 잡았잖아 지금. 그럼 내가 딱 하나를 더 먹어 상대보다. 아니지, 하나만 더 먹으면 그게 두 개를 더 먹는 거잖아. 여러분들 두 개 더 먹는 거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하나만 내가 상대 뺏어와도 그게 나한테는 플러스 2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니까 하나만 더 먹어도 결국에 이겨요. 여기도 오는 필요가 없어. 자리만 잡아놔도 이겨. 이긴단 말이야. 스피드는 항상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금씩, 내가 조금씩만 더 먹으면 이기는 게임이야 결국에. 자, 이러면서 벌처. 자, 이제 2일업 언제부터 풍선님, 별풍선, 왜 지상병력 위주로 가냐, 왜 지상병력 위주로 갔냐고 내가 지금까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팩을 지어놓고 멀티 막 늘려나갈 거예요. 자, 공연 몇 남았는지 한번 보고. 공연 다 됐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베스트 뽑은 파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베스트를 왜 뽑아놨는지. 내가 베스트를 뽑은 이유 보여드릴게요. 공연 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제. 이 벌처가 똑같은 위치에 탱크하고 벌처가 있어도 누가 먼저 나가겠어. 벌처가 압도적으로 빠르단 말이야. 이 옆에 공이 옆에 있잖아. 스페이스로 걸어주세요. 몸빵 쓰고 갈 거야. 봐봐, 한 방이라도 로버터죠. 한 방이라도. 자, 공이 옆 때문에 탱크가 두 방이에요. 공사업하고 공이 옆은 천지 차이란 말이야. 자, 그냥 뚫었어. 그냥 뚫었단 말이야. 뚫을 때 꿀팁이에요 이거. 뚫을 때 꿀팁이란 말이야. 이럴 때는 압도적일 때는 그냥 좀, 원래 시즌모드 하는 게 무조건 효율적인데, 그냥 포트 있게 뚱뚱포로 가요, 뚱뚱포로. 귀찮은데, 그냥. 이렇게 압도적인 데는. 계속 뽑아주시고, 멀티 가스 위주로 먹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내일 제가 휴가니까 휴가 기간에 보실 분들은 보시면 돼요. 내일 제가 휴방이니까 내일 보실 분들은 이제 저그전하고 테트전 만들어놨으니까 내일 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빌드 세세한 빌드를 알려드릴 거예요. 빌드 위주로 운영법을 떠나서 빌드 위주로 이제 이거 보면 저처럼 뭐 된다는 얘기는 못하죠. 근데 실력이 확실히 늘죠. 확실히 진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비꼬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걸 어떻게 따라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볼 필요도 없고 못 늘어. 어차피 못 늘어. 못 늘기 때문에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실력 정말 늘리실 분들은 정말 보고 외우고 하면 금방 늘어요. 프로 그러니까 프로 게이머끼리도 정말 큰 차이가 S급 뭐 A급 B급 막 이렇게 다 나누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 큰 차이는 정말 빌드의 이해도도 달라요. 빌드를 정말 이해해줘야 되고 그런 것도 다 있단 말이야. 많이 해야 돼 그 빌드를. 원조 빌드 상문형이 수스타 잘 썼잖아. 상문형이 컷만 좋아 잘 썼겠어요. 상문형이 그걸 많이 쓰고 개념이 좋으니까 수스타를 제일 잘 쓴 거지. 그런 것처럼 다 자기가 많이 쓰고 해야지. 네. 제강이 따라하려면 APM 150도 돼요. 왜냐 150에서 하다 보면 늘거든요. APM은 진짜 빡세게 그냥 게임 많이 하면 APM은 늘게 돼 있어요. 진짜 누구나. Waiting for the time to pass you by. Hope the winds of change will change your mind.